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해. 발전이 없어. 공부하는 시간만 버리는 거야. 만약에 하루에 공부하는 게 100이라고 치면은 100 중에 70 모르는 걸 해야 돼. 약간 이제 너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. 분명히 있을 거야. 너네가 해당될 수도 있고,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해. 발전이 없어. 공부하는 시간만 버리는 거야. 계속 지가 아는 것만 계속해.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하지. 아, 나 오늘도 열심히 앉아있었으니까 엉덩이에서 펑펑 쥐고 막 열심히 생각을 해. 근데 그게 해보면 알겠지만은 너네 아는 거 100나라면서 아무 소용없어. 아무 소용없어. 실제로 그래. 만약에 하루에 공부하는 게 100이라고 치면은 100 중에 70 모르는 걸 해야 돼. 애매한 걸 해야 되고 나머지 30을 아는 걸 해야 돼. 잘 공부하다가 조금만 이제 어려운 게 나오면 아, 이건 아니야. 그냥 이런 식으로 가. 그러니까 이제 잘 올라가다 또 내려가지. 그러면서 이제 또 잘 올라가다가 아, 이건 아니야. 그러니까 얘네는 평생 일단 여기서 일단 이제 막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.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요, 공부에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안 하시면 돼. 안 하면 돼. 안 하면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공부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하긴 하는데 지가 아는 것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.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항상 평생 매트리스처럼 사는 거야. 계속 깔려있는 거야.